사람들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월세, 식비, 그리고 옷값. 요즘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건지는 게 쉽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또 아무 아이템이나 구매하긴 싫으니까요. 저는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대학생 시절부터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시즌오프 기간을 잘 노려서 구매하곤 했었는데요. 이 시기에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건지게 되면 뿌듯하기도 하고 가격대가 저렴해진 만큼 잘 샀다라는 느낌도 들고 후회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괜찮은 아이템들은 시즌오프 시기에 금방금방 품절이 되곤 하니까요. 오늘 컨텐츠에서는 가성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매했을 때 절대 후회 없을 그런 아이템들로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잘 입고 있고 코디 아이템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템들 중에서 지금 시즌 오프가 30% 이상 들어간 아이템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하는 브랜드는 아노블리어입니다. 아노블리어는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즐겨 입던 셔츠 맛집 브랜드인데요. 제가 평소에도 자주 입고 나오는 브랜드죠. 구독자분들이 시즌오프를 좀 더 일찍 만나볼 수 있도록 담당자분께 말씀드려서 원래 시즌오프 일정보다 더 땡겨서 할인율을 받아왔어요. 구독자분들이 후회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오픈카라 코튼 하프 셔츠인데요. 이 제품은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키장난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총기장이 짧아서 상의는 빼서 착용하고 싶은데 비율은 좋아 보이고 싶은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템입니다. 넥 부분 디자인이 오픈 카라로 되어 있어 여름에 시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테일이고요. 왼쪽 가슴에 포켓 하나 정도 있는 깔끔한 디자인이죠. 깔끔한 기본 면 셔츠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 기장감이 확실히 다른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셔츠들보다 짧게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세미 오버핏 정도의 깔끔한 반팔 셔츠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컬러는 블랙 네이비 두 가지로만 나왔으니까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픈 카라 셔츠는 편하게 꾸안꾸 모드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가볍게 휴가를 간다 생각하고 색감만 신경 써본 코디인데요. 네이비의 베이지는 보색 대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럴 때 기장이 짧은 상의를 활용하면 비율이 좋아 보일 수가 있죠. 시원한 여행 룩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썸머 에이블 셔츠. 이번엔 좀 더 박시하게 나온 오버핏의 하프 셔츠인데요. 아까는 면 소재 원단이었고요. 이번엔 코튼 레이온 혼방 원단감이라서 좀 더 이렇게 촤르르한 느낌의 드레이프성도 있고 부드러운 촉감이 있어서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비싸 보이는 태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레이온이 가격대가 크게 비싸지 않아도 마치 괜찮은 셔츠를 입은 듯한 착시를 주는 그런 소재거든요. 이번에도 가슴에 포켓 하나 정도 들어간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정석적인 레귤러 카라 디자인으로 나온 깔끔한 아이템입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오버한 느낌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에요. 저에게는 이 소매가 조금 길게 나오는 편이라서 저 같은 분들은 그냥 소매를 롤업해서 활용하시면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컬러는 그린 스카이 블루 두 가지로 나왔는데 둘 다 매력적인 컬러라서 코디로 보여드릴게요. 파스텔톤의 셔츠를 활용할 때 가장 베이직한 코디죠. 다들 옷장에 가지고 계실 19 세미 와이드 슬랙스랑 매치를 하신다면 비율도 좋아 보이면서 큰 어려움 없이 컬러 셔츠를 매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캠퍼스 룩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스카이블루는 차콜색과 컬러 매치가 시원하게 잘 되는 편이죠. 버뮤다 팬츠랑 코디를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루즈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고요. 힘을 좀 더 뺀 코디인 만큼 너무 격식 있는 구두나 가죽 가방 대신 블로퍼와 에코백을 매치해 주신다면 좀 더 릴렉스한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크로셰 하프 셔츠입니다. 요즘 거의 제가 피부처럼 입고 다니는 옷인데요. 시스루 느낌이 반영된 원단감이라 생각보다 호불호 강한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여자친구가 이런 감성을 좋아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제 주변 여자 지인들도 트렌디하면서 예뻐 보인다고 칭찬을 정말 많이 했던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디 프로필 때도 이 옷을 입고 촬영을 했었던 만큼 요즘 정말 최애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렌디한 남친룩 스타일을 찾으신다면 단연코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폴리코튼 원단이라 구긴 걱정도 없고 관리가 굉장히 편한 아이템이고요. 폴리가 쓰였지만 시스루 원단감이라서 덥고 습한 날에도 착용하기가 괜찮았어요. 시스루이기 때문에 꼭지 노출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은 전혀 없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했고 오버핏이 나오는데 기장이 막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굳이 바지에 넣어 입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두 가지로 나온 제품이고요. 둘 다 기본 컬러이긴 한데 제 취향으로는 이제 시스루는 확실히 블랙을 추천드릴게요. 릴렉스한 무드 아이템인 만큼 포멀한 느낌이 나는 슬랙스보다는 바지도 트렌디한 느낌을 주면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저는 플리츠 팬츠를 배치해서 젠더리스적인 느낌을 살려봤고요. 기본적으로 와이드 팬츠에 배치하면 느낌이 괜찮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인스펙터 113 이지케어 리넨 셔츠예요. 제가 코디 아이템으로 종종 보여드리는 셔츠인데 깔끔한 기본 셔츠이고 핏도 좋은 아이템이고 촤르르한 느낌의 드레이프성이 좋아서 제가 입고 나올 때마다 문의가 정말 많았던 셔츠인데요. 시즌 오프로 돌아와서 제가 소개를 하게 됐네요. 폴리에스터를 마치 리넨처럼 가공한 리넨 라이크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요. 장점이라면 구김이 없어서 뭐 이렇게 편하게 착용을 해도 관리가 편한 아이템이 되겠고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폴리다 보니까 다른 소재보다는 가공을 했다 하더라도 더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셔츠를 입을 때마다 냉감 속옷을 꼭 활용해주고 있어요. 깔끔한 레귤러 카라의 기본 셔츠라고 할 수 있고요. 95 정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세미 오버핏이 나오는 제품이고 확실히 핏감이 예쁘죠? 실내 활동이 많은 날 격식을 좀 차리고 싶을 때 활용해주는 아이템이에요. 깔끔한 핏에 관리 편한 기본 셔츠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다시 알게 되는데 컬러 품절이 조금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착용한 차콜 블랙은 지금 현재 품절이고 지금은 베이지랑 스카이블루, 틸 그린 세 가지가 남아있는데 컬러감이 마음에 드신다면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 깔끔한 기본 셔츠이기 때문에 단추 두 개 정도 풀고 소매를 롤업해서 입으면 출근 룩으로든 데이트 룩으로든 얼마든지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키뮤어의 레트카라 아프 니트입니다. 이번 여름에 남자 옷들 중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옷을 꼽자면 여름 니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7월이 지나가는 시기인 만큼 정가로 구매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시즌 오프로 세일이 팍팍 들어가 있으면 구매하기 괜찮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죠. 여름엔 아무래도 관리가 편한 소재가 괜찮죠. 아크릴로 제작된 니트라서 편하게 물세탁 돌리시면 되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통기성이 좋은 와플 조직감으로 편집된 니트예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오버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단추가 하나 있긴 한데 목둘레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고 여유로운 편이라서 단추를 잠그고 입어도 답답하지 않고 예쁜 느낌이 들더라고요. 컬러는 크림, 그레이, 블랙, 민트 그린 네 가지로 나온 제품이고 베이직한 컬러감이라서 시즌 오프를 활용하시면 활용도가 높겠죠?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와이드 슬랙스에 매치해도 휘뚤마뚤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여름엔 배색 정도 신경만 써주셔도 트렌디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페이탈리즘의 0272 웨스트사이드 커팅 와이드 핏인데요. 이 바지도 입고 나올 때마다 문의를 많이 받았던 아이템인데 이렇게 보이는 찌청 디테일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이라 코디 아이템으로 정말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가로 출시하자마자 구매했던 아이템이긴 한데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아이템들은 시즌 오프 때 남아있게 되면 딱 건져가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릎과 왼쪽 허벅지쯤에 커팅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12온스 데님이라서 여름에도 덥지 않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시원한 느낌이 드는 연청 배색이 굉장히 잘 뽑혔죠.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한 느낌의 골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44 사이즈 착용 시 와이드한 핏감이 나오는 제품이고 10부 기장감이라 신발을 덮는 느낌으로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지에 화려한 패턴이나 무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커팅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죠. 무파지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깔끔한데 트렌디한 포인트 한 방울 추가해주는 용도로 활용하신다면 후회 없는 꿀템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피스워커의 블랙 프로텍터인데요. 현재 피스워커 공홈에서 최대 63%까지 시즌 오프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제가 소개한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청바지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하는 바지는 피스워커의 뉴 부츠컷 흑청 데님인데요. 피스워커의 뉴 부츠컷은 정면에서 볼 때는 와이드 핏, 측면에서 볼 때는 부츠컷 핏이 나오도록 의도를 해서 핏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죠. 13온스 무난한 두께감의 데님 원단이고요. 완전 새까만 블랙은 아니고 브러쉬 가공을 해서 은은한 흑청 느낌이 도는 그런 원단감이죠. 28 사이즈 정 사이즈를 착용한 제품이고 허벅지부터 무릎까지는 세미 와이드 핏 정도로 떨어지다가 아래쪽에만 살짝 퍼지는 매력적인 부츠컷 핏감을 가지고 있죠. 이게 또 너무 슬림하게 되면 너무 옛날 느낌이 나서 촌스러우니까요. 세미 와이드 핏도 물려서 새로운 핏감을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꿀템이 되겠습니다. 코디를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락시크 무드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흑청인 만큼 상의로는 검정색 티셔츠만 매치를 해도 충분히 쿨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데요. 딱히 별다른 디테일은 없지만 실루엣으로 포인트가 되니까요. 저처럼 컬러 포인트 신발을 매치하셔도 괜찮고 아예 올블랙으로 시크한 느낌을 주셔도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YesIC의 서퍼 쇼츠입니다. 이 제품은 서퍼 쇼츠라는 이름 그대로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수영장에서 물놀이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아이템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겉감은 폴리 소재로 되었는데 마치 나일론 팬츠처럼 살짝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있는 방수 원단이고요. 안쪽에는 수영복처럼 메쉬 타입의 안감이 들어가 있어서 수영할 땐 꼭 속옷을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왼쪽 하단 쪽에는 YesIC의 시그니처 자수가 새겨져 있는 걸 제외하면 컬러 포인트 정도 들어간 아이템입니다.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4부 정도의 기장감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 틸, 옐로우, 멀티 총 4가지 컬러로 나온 제품인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포인트 컬러로는 제가 소개하는 틸을 추천드리고 무난하게 활용하려면 블랙이 괜찮겠죠? 바지에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경우에는 다른 아이템에는 힘을 조금 빼고 무채색 위주로 코디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상의나 신발에 포인트를 주는 코디가 조금 식상하셨던 분들은 지금처럼 하의에 포인트를 주는 건 어떨까요?
시즌 오프 기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예쁜 디자인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브랜드 말고도 앞으로 시즌 오프가 시작될 브랜드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주신다면 남은 기간에도 꿀템들을 모아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